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난 이 박사님과 그리고 전남 도립과학단 정주희 씨와 함께하는 국악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우리가 인간문화재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으니까 노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아, 좋습니다. 네. 그 우리가 임방울 선생 얘기하면서 이제 임방울 선생의 대표곡이 숙대머리. 숙대머리. 그 다음에 호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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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그래서 호남가를 먼저 한번 다루고, 왜냐하면 네. 호남의 지명, 네네. 이걸 이제 중의법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명을 가지고 그 지명에 얽혀 있는 그 의미들을 쫓아서 예. 만든 노래가 이제 호남가거든요. 맞습니다. 순천시인 그러면은 뭐예요? 순천심. 하늘을 따르는, 그렇죠. 예. 하늘을 따르는 마음. 예. 그런 식으로. 그런데 아. 그거는 지역이 순천이잖아요. 예. 순천. 그런 식으로 전부 한평 천지부터 시작해서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호남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흥양의 도둔해놓은 보성의 빛 저있고 고산도 아침한기 영암을 둘러있다. 근데 호남가는 늘 궁금했던 게 누가 지었을까? 네,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호남가를 먼저 한번 들어봐야 쓰는데 어찌 모르는가. 아, 단원이 한번 해주세요. 제가요? 네. 그럼 내 드럼을 제가 할랄게요. 어떻게 뒤에 있어서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한평천지 따당땅 늙은 몸이 따당땅 광주 고향을 호랴하고 따당땅 제주어선 따당땅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따당땅 흥양어 도둔해는 보성업이 저있고 고선의 지만계 영암을 둘러있다. 아, 왜? 대진하신 아이스고 우리 성군 제 이양은 장군이 삼태육경 순천심이요. 아이스고 항백 수령 진안군이라. 아이스고 아이스고 우리끼리 잘했다고. 그러니까 내 들으면 제가 하니까 높아졌죠. 저기 높아고. 아, 박사님 진짜 안 되시는 게 없어요. 예, 여자 한번 빼고 다 하신다고. 호남가가 내 네. 18번이요. 아, 진짜. 그런데 이제 금방 이제 한평 한평부터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한 50여 개를 이렇게 하는데 버전이 네네. 여러 가지예요. 한 버전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진도가 뒤쪽에 나오는 버전이 있고. 진도 안 나오는 버전도 있어. 광주 고향을 진도로 건너갈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것이 안 나오는 버전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그 호남가를 지은 사람 물어봤잖아요. 이서구 선생 아닙니까? 이서구 선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또 신재우 선생으로도 알려져 있고. 그런데 이제 이서구 선생이 지었을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이 양반의 이 40대 초반하고 예. 60대 후반에 전라 감사를 해요. 예. 그러면서 이 양반이 지금 우리 새만금 막았잖아요. 네. 그 새만금에 관련된 전설이 많이 있어 사실은. 여러 가지 설화가 있어. 예. 설화대로 지금 새만금이 막아진 거예요 사실은. 예? 바다가 육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설화가 있는데 이 이서구가 그때 전라 감사를 하면서 지각 변동에 대한 예언을 해요. 새만금. 이것이 그 지각이 변동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바다가 땅이 되어본다 이런 얘기요. 뭐 예지로 그러니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과 지명에 대한 그런 식견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서구가. 예. 그러니까 아 이서구가 이 호남가를 지었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신재호가 좀 정리를 했다. 그런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서우가 지었는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에요. 아, 예. 설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예, 거예요. 예, 예. 사실은 이제 우리 다산을 우리가 실학자의 대표로 예.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다산은 경기도 사람이거든. 예. 두물머리 사람이거든. 그런데 여기에 토착적인 사람으로 존재 유백규라고 있어. 장흥에 관사에 계시죠. 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엄청난 철학 저 실학자들이요. 예, 예. 실학자들인데 존재 유백규가 남정시라고 하는 시를 줘요. 남정이 뭐입니까? 시 이름이요. 이 제목인데 예. 그 안에 호남조도 있고 뭐 여도시 호남조 해가지고 전국의 지명을 가지고 이렇게 아~ 노래를 해요. 예, 예. 그 호남조에 보면은 이제 이 호남과 비슷한 이런 아~ 것들이 있어요. 아~ 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도 순천가라고 하는 노래도 있고 그것도 지명가요. 뭐 해남 이런 데 가면은 그 황산 있는 그쪽을 또 지명을 이어가지고 예. 이런 그 지역마다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호남가라고 하는 노래가 이서구가 딱 지어가지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버전들이 많이 있는데 1인 창작은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이서구가 관여했을 수도 있고 예. 신재호가 사실은 정리를 했다고 그래요. 예, 예. 신재호가 정리한 그런 판본들이 오늘날 우리한테 노래로 아. 그 뭐 가사로도 불려지고 판소리 단가로도 불려지고 네. 병창도 하잖아요. 병창도 하고 네. 많이 불려져요. 네. 아니, 저는 무지해가지고 이게 늘 한평천주를 시작하니까 한평군에서 살던 어떤 유식한 선비가 지은 줄 알았지.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게 맞아. 그러니까 그 의미를 예. 이제 우리 백선생이 그거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이거 중이법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한평천지 그러면은 한평이 맞아요. 예, 예. 한평을 중의하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 예. 한평이라고 하는 군이 맞고 예. 그 한평은 뭐예요? 그거는? 다 한자에 평평할 평자입니다. 모두가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평안한 천지. 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만약에 이 노래를 예. 지역 사람이 지었다면 광주 사람이야. 왜냐면 고향 광주로 광주 오니까. 고향을 모려하고 그러지. 예, 예, 예. 그러고 제주 건너 가고 배를 빌리거든. 그러니까 배 타고 제주부터 오니까 아까 흥양 나왔잖아요. 예. 흥양이 어디요? 고흥이요, 고흥. 고흥이에요. 그러니까 배 타고 온 게는 고흥이 딱 있어. 그런데 그것도 이제 중이요, 중이. 흥이 양이면은 양이 흥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면 흥양이 뭐예요? 배가 솟아오른다. 아, 그거를 중이 한 거예요. 고흥을 갖고. 그래갖고 쭉 이제 이 뭐 몇 개만 한번 해볼까요? 예. 한평천지. 한평천지.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은 나라가 이제 무사태평한 그러지. 예, 태평성대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하고. 그 광주 고향이잖아. 예, 예. 그래, 광주 사람이지. 그렇구만요. 흥양을 도든 해는 고흥에 도든 해는 그게 이제 보성이니까 보배성이에요. 그렇지. 보물 보석에 햇빛이 비치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지. 흥양 도든에 보성에 비쳐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높을 꽃자 매산자. 저 완주 고산면요. 고산. 그 아침 안개는 뭐죠? 영암을 둘러있답니까? 예, 영암을 둘러있다. 영암. 안개가 신령스런 바위. 그렇지. 월출산이 진짜 영암이잖아요. 그렇지, 영암이지. 그거를 둘러있다. 퇴인하신 우리 성군, 클태자 어지린 자, 크게 어지신 우리 성군. 예악을 장흥하니, 예와 음악을 길게 장흥. 일으키니. 네. 장흥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생겼어. 네. 그럼. 옛날에 흥어 시하고 이벌이거든요. 시에 흥하고 예에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이렇게 그렇지. 흥하게 하는 거예요. 예약을 자흥하니 삼태 육경의 순천시며 삼태는 삼정순이고 육경은 육판서죠. 육판서고. 순천심은 천심을 따른다고 해야 될지 천심이 곧 민심이니까요. 그렇죠. 순천심. 예. 아니면은 하늘을 따르는 천심을 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순천하는 순천하는 심. 마음일 수도 있고 그렇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삼태육경의 순천심이요 황백수령의 진안군이라 황백수령 각 골 수령들이 진안 누를 진짜 편안할 안자 진무하여서 골을 평안케 한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게 진안군이라 그게 다 중의법이에요. 그래갖고 쭉 중의로 해서 그 지역의 의미를 그런 중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한평 군민의 노래가 있더만 네. 그러니까 예. 이제 후렴에 예.
애해야 언제나 정다워라. 우리 고향 여기가 여기가 한평 천지 한평 천지 낙원 이로세. 아. 이게 군민의 노래 후렴이거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호남과 이런 예. 한평 천지 그 얼마나 좋아요. 좋습니다. 전부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아니 이 호남가가 언제부터 불려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잘 불렀던 명창들 있잖아요. 임방울 선생님 말고도. 그렇죠. 판소리 당가로 제일 잘 부른 것은 임방울이죠. 아, 그건 뭐 전무후무한. 예. 왜냐하면 그때 그 백만장이라든가 백만장. 예. 응? 그때 일제강점기에 엄청난. 아 임방울 선생님 호남가는 그 지금 남아 있는 그 음원 자료가 막 두 가지 버전이죠. 예. 그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장단을 달리하시고 그래갖고 아 헷갈려 죽겠어요. 장단을 달리하시고 분께. 그래갖고 여기 이제 임방울 선생도 있고 이중선이 누가 이화중선 동생이거든. 예, 예. 이화중선 동생인데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비로소 그 추금기 있잖아요. 예. 이 음반의 보급하고 사실은 이것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음반의 보급하고. 그러니까 우리 판소리의 이 보급과 이 확산도 예. 음반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예.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전에는 실제로 명창을 만나, 협률사를 만나지 못하면은 판소리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렇죠. 살았을 거다. 그러니까. 예, 예. 이때 이제 1920년대거든. 예.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이 아시아의 격변기요. 예. 그래가지고 노래뿐만이 아니요. 뭐 문학. 문학도 카프하고 순수문학 막 이렇게 그때부터 시작하거든 이게 그러면서 연극 뭐 무슨 아리랑 영화도 이제 영화. 이때부터 예, 발전해가지고 모든 문화적 어떤 충돌과 격변과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판소리가 이렇게 돼갖고 거기에 이제 호남가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제주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때 흥양을 돋은 해는 포성을 비쳐 있고 고산도 아침 한계 영암을 둘러있다 대인허시 우리 성군 대학원 장흥허니 삼태육경의 수군전심이오 강백수령은 지난 분이라고